안녕하십니까. 로드담입니다. 자, 오늘은, 제가 유튜브 촬영을, 촬영 실내에서 어떻게 하고,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왜 하고 있고, 그리고 앞으로 제 채널의 방향성과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자, 이 고프로 7 블랙이라는 모델입니다. 지금 이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자, 이렇게 자, 이거는 이제 조스 플렉스라는 마운트고요. 뭐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조절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 차에 보시면 이렇게 커튼봉을 하나 세워놨습니다. 이 커튼봉에 자, 이렇게 이제 고정도 할수 있고요. 이 조스 플렉스 외에도 이 쓰리웨이라는 게 있습니다. 뭐 평소에 이렇게 그냥 잡고 뭐 셀카봉처럼 뭐 그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이런 식으로 길이와 각도를 연장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을 돌려서 빼내서 결합을 하게 되면, 자, 이런 식으로 삼각대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, 제가 이제 그 1인칭 시점으로 촬영을 할 때는, 자, 이 부분을 돌려서, 자, 이렇게 빼낼 수가 있죠. 자, 1인칭 시점 촬영할 때는 저는 요 모자를 사용을 합니다. 모자를 이렇게 자, 어떻습니까? 멋있나요? 좀 보기에 좀 희한하죠? 이거를 왜 모자를 거꾸로 쓰냐면, 이 마운트를 왜 거꾸로 쓰냐면, 이 마운트를 자, 이렇게 앞쪽에다가도 연결을 할 수가 있지만, 앞쪽에 연결을 하게 되면 너무 시야가 위에서 아래를 보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, 아무래도 조금 시야가 너무 높게 촬영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제가 보고 있는 이 눈과 가까운 이 이마 쪽에서 촬영을 하는 게 가장 그 1인칭에 적합하게 촬영이 되다 보니까, 이캡 모자에 여기 조절 부위, 이쪽으로 마운트를 연결을 하고 각도를 맞춰서 모자를 착용한 다음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은 고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, 그 최초에 처음에는 자, 이 카메라를 사용을 했어요. 이거는 중국산 자프로라는 거고, 이거 뭐 인터넷으로 5만원이면 삽니다. 5만원. 이걸로 처음에 그냥 재미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재미로 시작을 했는데
참 감사하게도 여러 구독자님들이 제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그에 따라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끔 제 채널이 구글, 그러니까 유튜브 측에서 승인도 해주게 됐고,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이 유튜브라는 게 그 광고 수익, 그 광고 수익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솔직히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? 이건가요, 이거? 이건가요, 이거?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?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을 할 때 제일 많이 봤던 채널이 68 거북이 트레일러 교실 채널이에요. 그걸 보면서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. 이게 지금 SNS가 뭐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, 네, 뭐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, 이게 다양한 SNS가 있죠. 근데 그 SNS가 사진과 글귀 그런 것들 위주에서 지금 현재는 많이 영상화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유튜브는 동영상 체제이기 때문에 이 어찌 보면 글귀 그리고 사진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이고, 물론 그 중에서는 올바르지 못한 정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것들은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좀 진위 여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은 사실상 시청자들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저의 로드 달마 채널은 이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주 컨텐츠로 해서 영상이 업로드 되는 그런 채널인데,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향후에 한 5년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이 일을 계속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사실 아직 젊은 청춘이고 아직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실제로 또 구상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도 있고, 그래서 2차 할부가 끝나는 5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제가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그때까지 제 채널 운영을 계속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제가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, 어찌 보면 이 유튜브 채널에 그 달마라는 한 캐릭터가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가는지, 이 트레일러 운전이라는 직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이 평범한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남자가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한번 담아내어 보고 싶습니다.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제가 굉장히 시간적 여유가 많은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뭐 BCT, 로베드, 그다음에 뭐 땡크로리, 윙바디 트레일러, 이 다른 업종에 있는 그 모든 트레일러를 제가 이 유튜버로서 실제로 같이 저를 또 동승 경험 시켜주실 사장님들이 계신다면 제가 또 찾아뵙고 함께 또 체험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소개도 계속해서 한번 해보고 싶고, 최대한 많이 그 간접적인 체험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채널 운영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. 그 무언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일단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,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섣불리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 위험 부담. 저도 아직 33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그 선택의 기로에 항상 놓이게 됩니다.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선택을 하기 전에 그것들을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.
최근 들어서 이 트럭 관련한 채널을 시작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게 시청자분들은 그만큼 볼거리가 많이 생겼다는 거고,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라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하나라도 더 이야기해 줄 수 있고, 소통도 할 수 있고, 몰랐던 것은 배울 수도 있고, 가르쳐 줄 수도 있고,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, 얼마나 좋습니까?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참 생활하기도 많이 편리해졌고, 저도 저의 인생도 앞으로 계속해서 스마트하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, 또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자, 황금돼지해 2019년도 대박 나시고, 돈도 많이 버시고, 성공할 수 있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